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부 쌍성총각물을 탈환하라 라는 내용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잠깐 좀 되짚어보면요. 이자춘이 원래는 가문의 주인이 될수 없는 위치였는데 우연찮게 자기 조카의 자리를 좋게 말하면 이제 이어받은 거고 넘겨받은 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제 그거를 홀라당 먹어버리면서 가문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왔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척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자신의 계모였던 조부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복동성이었던 이 나혜가 결국 이제 죽게 되면서 조부인과 이자춘의 관계는 굉장히 극도로 험악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조부인이 쌍성총각부의 총관 가문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즉 이자춘의 집안과 쌍성총각부가 서로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자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때 굉장히 공교롭게도 외부에서 뭔가 커다란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커다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냐? 바로 이자춘의 모국이라고 할수 있는 고려에서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고려에서는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가계도를 통해서 좀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를 놓고 보시면요. 당시 고려 왕의 가계도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요. 26대 충선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음번 뒤를 잇는 27대 충수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삼남이었던 덕흥군이 있었죠. 이 덕흥군이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충수왕이 다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충혜왕이에요. 그리고 이 충혜왕은 고려사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거의 뭐 이제 조선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연산군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충혜왕과 관련해서는 별의별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냥 막장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충혜왕은 중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44년 무렵에 충혜왕이 폐위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충혜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충모왕이 29대 왕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충무관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쫓겨났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조심스럽게 처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충무관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무관이 뒤를 이어서 그 동생이었던 충정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충정왕이 나이가 불과 10살 정도밖에 안 됐던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당시 동아시아 세계가 굉장히 대격변에 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세계의 패자였던 원 제국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몽골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들이 반기를 들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건적인 난이라는 것이 슬슬 일어나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가마쿠라 마프가 붕괴된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오게 됐는데 그 남북조 시대의 동란기에 더 접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앙 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왜구가 엄청나게 횡행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충무왕 시대 때부터 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한반도에 출몰을 했고 충정왕 때는 뭐 이제 하루가 멀다하게 왜구들이 나타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0살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해 죽을 지경이죠. 이쯤 되면은. 그죠? 그리고 충정왕이 혹시라도 어리긴 하지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다라면은 혹시 뭐또 신하들이 좀 기대를 걸었을지도 몰라요. 뭐 나이가 좀몇 년만 처면은 그래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충정왕은 아버지 충양을 아주 쏙 빼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고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철부지 어린 왕을 모시려고 하니 당시 고려의 이제 관료들이 갑갑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게 좀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정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고려의 관료였던 윤택과 이승로가 원 제국의 중서성에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뭐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냐면은 왕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그죠? 아, 이거 여태까지 거의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었는데 그만큼 당시 원이 고려의 내정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무려 신하들이 원 제국의 조정에다가 자기들의 왕을 교체해달라는 탄원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원 제국이 고려 대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냐라고 했을 때, 충수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혜왕한테는 친동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몽골식 이름으로 바이엔티무르, 그리고 고려식 이름으로 왕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뭐 고려의 왕자들은 대체로 몽골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이거를 볼모 인질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지만 꼭 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 간섭기라는 시대가 되게 좀 복잡한 시대인데, 사실 원 간섭기란 말도 좀 약간 좀 이상한 용어긴 해요. 그러니까 간섭을 받았던 것도 맞기는 하지만, 동시에 원 제국 내에서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원 제국에 갔던 왕자들이 인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거 못지않게 어떤 성향도 갖고 있냐면은, 고려의 정세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했던 것이 당시 왕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나름 거기서 자신들의 세력도 구축을 하고, 정보도 이제 습득을 하고, 또 이제 원 조정에 있는 대신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왕좌는 굉장히 이제 유능한 왕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당시 원 제국 입장에서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이가 어린 충정왕, 그리고 또 충정왕이 뭔가 좀 재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품은 또 자기 아비를 꼭 빼닮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 원 제국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 고려의 왕을 교체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전이 고려의 왕으로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을 했냐면 되게 재밌는 인물이 파견이 돼요. 충정왕이 왕에 올라온 지 3년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누가 원 제국에서 사신으로 고려로 파견이 되냐면은, 울제이 부카라는 인물이 고려로 파견이 돼서 충정왕의 옥세를 거두고 왕전을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도대체 이 울제이 부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울제이 부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료는 없어요. 하지만 추정컨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울제이 부카는 당시 고려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친원파 가문이었죠. 바로 기철 1파. 그 기철 2파의 핵심이었던 기철의 조카인 기울제이 부카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통해서 좀 약간 좀 감이 오시는 게 있죠, 그죠? 어떤 감이 오시냐면은, 사실상 이 왕전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한 데 있어서는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냐면은, 바로 고려 내에 있었던 윤택과 이승로 같은 그런 관료들 이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기철 1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전이 고려의 31대 왕으로 올라오니 이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죠. 자, 공민왕이 올라온 다음에 충정왕은 어떻게 되었냐? 충정왕은 일단 강화도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충정왕은 거기서 독살되었죠. 그래서 충정왕이 이제 원 제국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고 고려사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그 배후에서 누가 이걸 갖다 이제 사주를 했다, 공민왕이 사주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공민왕도 불안하니까, 조카가 살아있는데 그거 안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조하고 단종하고 그 관계하고 되게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시 공민왕의 삼촌격에 해당했던 덕흥군은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오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원 제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덕흥군이 사고를 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왔는데, 당시 이제 고려 조정을 꽉 휘어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기철 1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철 1파가 상당히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왜 기철 1파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냐? 기철의 누이가 바로 그 유명한 기황후예요.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철 1파는 기황후의 뒷배경을 믿고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철 2파가 왜 이렇게 왕위 교체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정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추론을 한 거예요. 경우의 수는 제가 볼땐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공민왕이 몽골에 있을 때부터 기왕후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 공민왕은 기본적으로 야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이후 행보를 보면은 절대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는 아니고 상당히 야심도 있고 권력욕도 강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왕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계속 줄을 댔냐면은 기왕후 라인에다 줄을 댔겠죠. 그리고 때마침 윤택과 이승로가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올려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온 것을 맞춰가지고 그때 로비 작업이 진행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추론은 또 뭐가 될수 있냐면은 기천 일파가 공민왕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마 기천 일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지금 현재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능력이 없는 어린애가 왕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유능한 애가, 그래도 좀 일은 할줄 아는 애가 왕이 되는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단, 너무 유능해가지고 자신들의 지분을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교체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새로 올라온 왕은 자신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왕이하고 권력은 기철이파가 갖고 이런 구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둘중 하나의 경우의 순인데 어쩌면 뭐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철일파가 배후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결국 이 기철일파가 어쨌든 간에 원했던 건 그거였던 겁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기철일파한테 감사함을 느끼게 될 거고, 그러니까 기철일파가 누리고 있던 권력을 계속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철일파의 아주 순진한,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공민왕은 원제국에서 지내는 동안 원제국이 계속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공민왕은 여기에 대해서 내심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신하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왕을 갈아치우냐? 내가 이 덕분에 왕이 된 거는 고맙기는 한데, 그거는 그거고, 신하들이 이렇게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운 것은 엄연히 위를 능멸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집착을 가졌던 왕이었고, 야심도 상당히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공민왕은 왕의 권력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권신들, 특히 친원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공민왕은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와이프가 노국대장 공주죠? 해볼만 하다고 본 거예요. 자기도 원에서 나름 이제 세력을 빠방하게 구성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원의 실정과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현재 원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인데, 지금 현재 원 제국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변을 일으켜도 나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자, 생각이 여기에 미쳤던 국민왕은 정말 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되던 해에 공민왕은 정말 기습적으로 기철 일파를 대거 숙청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과정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썰벌했는데, 자, 근데 이 공민왕이 기철 일파를 제거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정말 재미있는데 한번 그 명분을 같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료는 고려사 기철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민왕이 기철이파를 숙청하면서 과연 어떤 명분을 제시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원왕이 도대체 충원왕이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충자돌림 왕 중에서 저런 왕이 없는데? 그죠? 충원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려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가 이제 원에 항복을 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원의 부마국 위치에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이제 원종 고종 요일 때죠. 그래서 이 고종을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서 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충원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충원왕이 원나라 조정의 귀부에 정성을 다하니 원나라 세조께서, 여기서 말하는 세조는 그 유명한 쿠빌라이칸이죠. 옛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해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몽골에 복속을 할때 원래 그렇게 원해서 우리한테 타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 풍속, 그리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즉, 고려 내에서 고려 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힘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껏 한 번도 신하로서의 예의에 어긋남이 없이 제후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공무를 성의껏 바쳤다. 그러니까 고려도 자신들의 이제 위치를 잘 지키면서 원제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철, 노책, 권겸 등과 같은 자들이 원나라 조정에서 위로하고 구원해준 뜻과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를 세워 왕통을 잇게 해주신 법도를 무시한 채 자기 권세를 믿고 임금을 능멸했으며,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임금을 능멸했으며 위세를 함부로 부려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끝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원나라 황실과 인척임을 감안해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만을 품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사료에 써 있죠. 즉, 공민왕이 기처리파를 숙청한 명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반원 정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부수자, 원나라, 몰아내자, 몽골족. 이런 식으로 이제 공민왕이 마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의 마인드로 그런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원나라를 배제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공민왕이 내세운 명분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몽골에 대한 반감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어느 성향이 좀더 강했냐면은, 공민왕은 지금 현재 이 현실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딜 감히 신하들이 그렇게 왕을 마음대로 교체를 하고, 왕권을 능멸하고 그러냐 이거죠. 왕은 당연히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려야 되고, 신하는 신하로서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지, 어딜 감히 그러냐 이겁니다. 감히 이것들이 기어올라?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민왕이 기처리파를 숙청할 때 내세운 명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 이제부터 원제국과 관계를 끊고 원제국을 주적으로 삼겠다. 그래서 얘들을 숙청한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원래 원제국이 인정해준 고려 왕의 합당한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을 계속해서 기처리파가 숙청을 하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명분을 원제국의 세조 쿠빌라이칸이 제시해줬던 지분이었어요. 그거를 근거로 기처리파를 숙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참 묘하죠, 그죠? 대놓고 원제국하고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제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에요. 즉, 우리 집안 문제니까 원제국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민왕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기처리파를 숙청을 하는데, 정말 살벌하게 숙청을 합니다.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연회에 기처리파를 숙청을 한, 초대를 한 다음에 매복해뒀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철퇴로 쳐가지고 기처를 일격에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왔던 기처리파를 싹다 죽이는데, 아직 이제 남아있던 일파들은 금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여세를 몰아서 전부 전멸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때 기처리파가 놀라서 사방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전부 하나하나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고려의 왕의 자리를 갈아치웠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기처리파는 굉장히 생각보다 허망하게 아주 싱겁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공민왕이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했고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숙청을 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시당초 기철은 공민왕한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철이 주제넘게 공민왕한테 기어오른 거지, 실제로 파워게임이 있어서도 기철은 공민왕한테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은 일종의 괘씸죄로 기철 일파를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원 정책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반원 정책이고, 사실상 반원 정책이 목적이 아니라, 공민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권 강화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공민왕이 전격적으로 기철 일파를 처단했지만,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기철의 아들이었던 기사인 테무르가 원제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피해서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죠. 기사인 테무르는 당연히 고려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기철의 누이였던 기왕후였어요. 당연히 기왕후는 자기 집안이 완전 수대밭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로비해줘가지고 공민왕을 왕위에 앉혔더니 이게 지금 통수를 친 거죠. 이 배신 행각에 치를 떨고 분노했던 기왕후가 8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려를 응징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공민왕은 콧방귀도 안 킵니다. 왜냐? 자기가 원제국에 있을 때 지내보면서 본 거예요. 지금 원제국의 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즉, 지금 현재 기왕후가 말한 80만 대군은 보나마나 적어놓은 공갈 협박이고, 실제로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우려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원제국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군대가 오는 것은 현재로서 힘들지만, 아직 고려 내에는 친원 세력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친원 세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또 어디냐면은, 원래는 고려의 영토였지만 현재 지금은 원제국의 직할지로 넘어가 버렸던
동국면 일대입니다. 그리고 그 동국면 일대에 사령부라고 할수 있는 곳이 쌍성 총관부인데, 그 쌍성 총관부가 가장 대표적인 친원파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쌍성 총관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는 원래 이제 고려의 영토였어요. 근데 약간 좀 이제 느슨하게 통치되는 지역이기도 했었죠. 여진족도 좀 많이 섞여 있었고요. 몽골과 전쟁을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1258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하던 중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였는지는 고려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조휘와 탁정이라는 사람이 아마 뭐그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쌍성 일대에 고려 관리를 죽이고 원 제국에 투항을 하면서 사실상 쌍성 일대는 원 제국의 직접적인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다음에 조씨 집안한테 쌍성 총관부직을 세습을 시키고 탁씨 집안은 이 일대에 천호를 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랑이 기첩인파를 숙청했던 시점에 쌍성 총관부의 총관이 조서생이라는 사람이었고, 또그 일대에 이제 강력한 천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탁씨 집안이 누가 이제 주인이었냐면 바로 탁도경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씨 집안, 탁씨 집안이 일대 최강 시세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벌 격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씨 집안이었죠. 그리고 이 둘은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춘 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춘 때에 와가지고 조씨 집안과 이자춘 집안은 아주 철천지 앙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해관계가 묘하게 일치가 된 거예요. 이자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조씨 집안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 입장에서도 조씨 집안이 굉장히 껄짝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 제국은 지금 당장 자기한테 군대를 보낼 여력은 없지만 동국면의 최강 시세였던 조씨 집안은 언제든지 고려를 공격해 올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즉, 기철 일파를 숙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결국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은 조씨 집안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가 일치했던 공민왕과 이자춘이 서로 손을 잡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공민왕이 기철 일파를 숙청하기 약한 3개월 전에 이자춘을 만나요. 만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같이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료는 고려사 세가 공민왕 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공민왕이 기철을 숙청하기 약한 3개월 전쯤에 재밌게도 누구를 만나냐면 이자춘을 만납니다. 즉, 이자춘도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쌍성 총관부를 없애야 되고, 쌍성 총관부를 혼자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까 고려하고 손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고려가 그럼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 이자춘은 공민왕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공민왕은 지금 현재 친원파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지금 현재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공민왕 편에 붙게 된다면은 이거 상종가를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사료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이달에 우리 환조가, 여기서 말하는 환조는 이자춘을 말하는 거죠. 입조하자, 직접 개경으로 가가지고 만난 겁니다. 자, 입조하자 왕이 영접하는 자리에서 완악한 백성들을 어루만지느라 고생이 많았노라고 위로했다. 공민왕이 이제 이자춘한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이자춘한테 먼저 친근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민왕도 계산을 한 거죠. 아, 얘가 왜 왔구나. 이제 나한테 붙으려고 왔구나. 어차피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려면은 이자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한 겁니다. 당시 기씨 일족들이 기왕후의 권세를 믿고 평포를 부렸는데, 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기철이 몰래 쌍성의 반민들과 내통하여 파당을 맺고 그들의 도움 아래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고 밀고 했다. 이에 왕이 환조들어. 자, 그러니까 이 대목을 놓고 보면은 이미 기철 일파가 쌍성 총관부 쪽 사람들하고 나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공민왕이 감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은 필연적으로 봤던 거죠. 기철 일파를 제거하려면 누구도 제거를 해야 된다. 쌍성 총관부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때마침 쌍성 총관부 일대에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자춘이 제 발로 와가지고 자기를 돕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에 왕이 환조들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경은 귀양해서 우리 백성들을 잘 살피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공민왕이 이자춘한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돌아가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낼 거다. 신호를 보내면은 어떻게 해라? 너는 안에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충이 사실상 이제 국민당의 비밀 지령을 듣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3개월 후에 기철 일파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죠. 자, 그리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국민당은 곧바로 다음 달에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동국면 병마사 유인으로 파견하여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니 드디어 이자추는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춘 집안은요, 고려 내에서 공신 집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멸문의 길로 갈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자춘의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은 성공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